독일 여행 두 번째 장입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로텐부르크와 누른베르크 여행 이야기입니다. 퀸츠부르크에서 숙박을 하고 처음에 로텐부르크를 거쳐서 누른베르크로 갔습니다. 로텐부르크는 타우버강 위쪽에 있는 로텐부르크로 하지만은 통상 로텐부르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맨트 카드의 시작점이며 2차 대전 시 절반이 폭격당했으나 하나하나 기관장을 쌓아가면서 복구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용품 시장으로 유명하며 성 야콥교회 시청사 앞에 있는 분수가 있습니다. 시청사 앞에 있는 성 게오르그 기마상에 서 있는 600년이 된 분수입니다. 1200년대 왼쪽에 푸주칸이 건설되었고 그 붙어있는 오른쪽 건물은 200년 뒤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로텐부르크는 크리스마스 킨들마켓으로 12월 시즌에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또한 유명한 곳은 케테 볼파르트라는 1964년 독일에서 창업된 기념품 가게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신구와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상호는 창립자 윌리엄 볼파르트 부인 케테 볼파르트 여사 이름을 따서 케테 볼파르트라고 지었습니다. 본사를 로텐부르크로 옮겨서 현재는 아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텐부르크에 있는 성 야콥교회입니다. 성 야콥교회는 고딕 양식 건물로서 계단 뒤에 있는 스테인드글라스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뉴른베르크의 크리스마켓 시장으로 또한 유명한 곳입니다. 뉴른베르크 중앙광장에 있는 아름다운 분수 슈엔의 브룬넨 뷰티풀 파운테인이라고 하는 분수입니다. 1385년에서 1396년 사이에 최초로 제작되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1903년도에 모델의 복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른베르크는 성모교회가 있습니다. 뭐랄까요? 몰래 탈출하고 공주가 다시 성으로 돌아가는 거? 그렇게 할까요? 평민은 되기 싫은데. Thank you.
아, 있어. 그럼 아니잖아. 아니, 여기가 파란색이 나왔어. 손을 비는 황금꼬리가 유명하다고 했는데 만지는 것을 깜빡했네요. 여러분들은 가시면 꼭 만지고 오세요. 손을 빌고 오세요.